사실 우리 명상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많이 찾아오는데 뭐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냥 누구나 다 마음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고, 그걸 알려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명상 강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논산중앙센터 도움 정선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고 허무하기도 하고, 뭐 왜 사는지, 뭐 학교를 다녀도 사실 공부는 잘했어도 그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공부에도 별 취미가 없고 뭘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겠으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빨리 밤이 돼서 잤으면 좋겠다. 자면 아무 생각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잘 시간만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께서 마음 수련 명상을 한번 해보라고,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막 바로 당장 해야 되는 좀 그런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많이 밝아졌죠. 네,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냥 항상 내 마음속에는 허무감이라는 게 내 한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져서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좋게 출근을 하면서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명상하면서 바뀌니까 너무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마음이 버려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그때 딱 느끼면서, 이 방법 진짜 신기하다. 끝까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뭐 한 최근에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해서 수련을 시작을 하셨는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이제 그런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마음을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제 변화하고, 서로 상대 탓만 하다가 명상을 자꾸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탓을 이제 자기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큰아이가 그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막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명상하고 싶다 이래서 명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이 아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 아빠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요즘 중학생들 중에 우리 아빠하고 나처럼 이렇게 좋은 부녀 사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빠가 자랑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 다섯 가족이 지금 전부 다 같이 수련을 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이게 그냥 좋아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들고, 여기 찾아오실 때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오는 사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냥 본인한테는 그게 가장 큰 힘든 점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산중앙센터는 논산 메가박스 바로 맞은편 건물이에요. 메가박스 맞은편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직업이나 뭐 나이, 연령대나 이런 거는 좀 다양한데요. 제가 얘기를 많이 잘 들어드려요. 하고 싶은 얘기들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명상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